침묵하게 1kg를 체급 오버해가지고 오체해가지고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 1등을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. 제가 운동한 전체에 나왔던 10년 90%부터 나왔는데 처음 금메달 땄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더 의미가 깊은 거는 저 자신의 그런 자랑스러움보다도 인천에서 너무 오랜만에 금메달 나왔거든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. 항상 시즌이 끝날 때마다 아쉬운 감이 있고 정말 아유 정말 성역을 한 번에 찢어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 제가 70kg 뜬다는 게 무리예요. 근육량이 좀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1kg 빼가지고 체 했는데 올해는 미드권이 끊어져가지고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. 한 번 있잖아요. 그래서 운동을 강하게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근육이 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겠죠. 근육이 줄어서 체급을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오히려 사실 보통 나중에 짬짬 운동을 하고 또 시간이 너무 많으면은 게을러지고 근육 안 되더라고요. 바쁜 시간 중에 시간 내 가지고 운동해야 내가 그 시간 아니면은 절대 운동 못 한다. 그래서 그런 정신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시간이 많아요. 운동이 되고 뭐 고장하고 오버하고 운동하는데 저는 그냥 짬짬이 이렇게 걸어서 출근하고 걸어서 퇴근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그래서 그래요. 저는 방법 발견한 것도 아니고 항상 똑같은 운동을 하거든요. 그렇게 하는데 그 운동을 얼마나 조립을 잘해서 꾸준히 하느냐. 그러다 보면은 종이 한 장, 짧은 종이 한 장 쌓이듯이 근육이 지금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이 나이에도. 인천 실업관리공단 감독님, 그리고 코치아카데미 원장님이신 창찬 이사님, 그리고 제 주위에서 같이 운동하고 있는 제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저의 와이프가 가장 최고고요. 운동도 그때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 잘했습니다. 그리고 저와 같이 운동했던 동료들 그 외에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. 햇빛 분들도 감사드립니다. 작년에는 아마도 세계 선수권대회를 나갈 것 같은데 작년에는 2등을 했거든요. 올해는 최대한 열심히 해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목표가 1등 아니겠습니까? 올해 세계 선수권대회는 꼭 1등하고 보겠습니다.